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수의 오늘. 미세먼지에 가리워진 상태에서도 햇살은 더없이 청량하기만 한 오늘 4월 25일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53도를 맞는 법의 날입니다. 법의 날을 최초로 정한 국가는 미국이었다고 하죠. 1958년 미국 정부가 미국 변호사협회장 라인이 제창한 법의 날 제정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과 대항하는 의미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매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1958년 5월 1일 법의 날 최초의 기념식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법으로 보장된 자유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다.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라면서 법의 지배 원칙을 제삼 강조했습니다. 196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 평화 대회에서 모든 국가가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를 했죠. 한국에서도 1964년 4월 22일 법의 날 제정을 위해 모인 법률학계 인사의 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법의 날을 가지고 논박이 좀 있었어요. 제헌절인 7월 17일이 어떠냐, 또 한국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된 9월 27일이 어떠냐, 결국 국제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로 해서 국회에 청원을 했고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1964년 5월 1일 이날이 첫 법의 날로 정해져서 시민회관,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국의 노동자 단결을 의미하는 노동절이 법의 날을 결국 덮어버리게 됐잖아요. 실제로 이때까지는 3월 10일이 이제 한국노총 만들어진 날을 기념해서 근로제 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5월 1일이 이 법의 날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절을 법의 날에 덮어버리는 상징적인 사건은 이렇게 든든한 명분을 등에 업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법이 잘 지켜졌습니까? 당장 법의 날 제정하고 기념한 지 한 달도 못 된 1964년 5월 21일 새벽 제1공수특전단의 최문영 대령이 지휘하는 장병 8명과 공수단 출신의 민간인 2명이 완전 무장을 하고 법원에 난입합니다. 이들은 5월 20일 낮 서울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한일 굴욕 외교 반대 학생 총연합회 주최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및 성토대회에 참가한 주모 학생들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많이 기각하니까 정치근 검사와 양헌 판사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서 법원 청사에 난입한 겁니다. 더군다나 양 판사가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도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집까지 찾아가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공무 중인 판사를 협박했습니다. 법의 날 제정하고 한 달이 못 된 5월 21일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법이 있어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이 평안해진다고 주장했던 한비자는요, 악이 없어지고 선이 생기는 것은 법을 잘 만듦에 따르고 법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실행하면 국가사업이 성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5월 1일에 진행되던 법의 날을 떼어서 4월 25일로 복원시키고 그리고 5월 1일 노동절을 다시 되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인과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 맹자는 하늘의 뜻을 어기면 왕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백성의 뜻이니까요. 법은 과연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주다스 프리스트의 Breaking the Law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초여름의 더위를 방불케 하는 4월 26일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랍니다. 박 대통령의 관심 법안과 관련해 서명운동을 벌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의를 해서 청와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주요 이유가 내수와 국민 사기 진작이라죠. 뭐 지난해 한번 써먹어 보니까 괜찮았나 봅니다. 26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대한상에서 건의를 한 만큼 청와대에서도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일요일이라서 쉬지도 못하고 징검다리 연휴의 중간이라 연휴로 쉬면 근로자들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요. 5월 1일에서부터 14일까지가 여행 주간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5월 6일에 일부 학교들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일을 지정할 계획인가 봐요. 그래서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이제 연휴에 중점을 두고 있다. 5월 6일이 휴일로 지정되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뭐 5월 5일부터 황금 연휴 시작되는 거 기정 사실인가 봅니다. 그런데요. 공휴일 카드를 남발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껏 정부 수립 이후에 공직선거일과 국가장을 제외하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 사례는 단 세 차례뿐입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 개막일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을 기념한 7월 1일 그리고 2015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8월 14일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시 휴일을 하면 대기업 직원과 공무원은 혜택을 입겠지만 중소기업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지적도 합니다. 대한상의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상 조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50% 휴일 근로수당 지급 등의 추가 부담을 지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별도 보완책 마련해야 된다 말했는데요. 지난해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없었잖아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사정에 따라 조업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을 알리도록 했다 하고는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닥치기 직전인 거제와 울산 등지에서는 내일 모레 잘릴지도 모르는데 무슨 연휴냐 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죠. 이렇게 임시 공휴일을 남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참 우려가 됩니다. 징검다리 연휴만 되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나쁜 선례가 되고요. 사실은 이게 지지율 때문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뭐 그렇지만 아무리 우려가 있다고 해도 원래 그러셨던 분이니까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면 뭐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심정은 다음 나오는 노래와 같을 것 같은데요. 구피가 부릅니다. 많이 많이. 날로 풀어가는 실록이 오늘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4월 27일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45개 그 언론사의 국장급 기자들의 간담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의 민의가 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네요. 더불어서 이번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어떤 변화, 다시 말해서 뭐 개각이라든가 뭐 개헌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국정교과서는 북한의 흡수 통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그런 통일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3당 대표들과 만나는 것은 검토해 보겠지만 뭐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노동사법 빨리 통과를 시켜줘야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반값 등록금은 이미 실현됐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 정도 되면은 도대체 듣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부터 이런 그 서로 다른 평가들이 나오는 건지 도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선거라는 것을 치르는 이유는 지금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라는 것으로 일종의 경종을 울려주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확실한 경고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청와대와 행정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이 혼란에 대통령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Electric Light Orchestra입니다. Confusion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4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 4월 28일의 오늘 김성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그 날에는 다 그 스며들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한 영웅이 태어난 날입니다.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그분의 충성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에 받아들여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끔 하는 그런 날입니다. 1545년 4월 28일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자주자립, 또 정의, 애국, 애민, 창조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심어주셨던 그런 영웅 이순신의 삶,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요구되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겼죠. 그 중에서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환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웅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지만 진정한 충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과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백성들을 지키고자 애썼던 진정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줬던 분이 또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어르신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도요, 결과적으로는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연합이라고 모여서 어떤 의혹들을 주변에 뿌리고 있는지,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예, 진짜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돈 참 좋은 그런 가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더군다나 어르신이라면 돈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모임들을 마구 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머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좋은 4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4월 29일 김성수의 오늘 인사드립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해에서 홍코우 공원이라는 데에서 갑자기 폭발 소리가 들립니다. 일본의 국왕 생일인 천장절 기념식 도중에요. 물통을 위장한 폭탄을 투척한 한 젊은 청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파견군 총사령관 사라카와 요시노리와 일본 거류민 단장 등이 사망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 젊은 청년은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매헌 윤봉길 의사의 홍코우공원 의거가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뒷얘기들을 전하고 있지만 최소한 후손들이 나라를 되찾고 성장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살게 된 이 시점에 일본 관방부 장관에게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능욕을 당하면서 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숙제를 안고도 우리는 그 해법들을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1932년서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무려 8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없어 보이는 것, 이건 왜일까요? 우리가 혹시 진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정신에 팔려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프린스가 골드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All the glitters ain't gold. 반짝거린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야. 우리는 주변에 너무 반짝거리는 것들에 정신이 팔리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 하면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골드다운, 정말 금 같은 그런 생명을 살다 간 매헌 윤봉길 의사를 다시 한번 추모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